이현석입니다. 오늘은 코드셉션을 이용해서 인수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스트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보이는 URL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다운받아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로컬 웹 서버 세팅을 할 건데요. 저는 이미 웹 서버 세팅을 해두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사이트에 퍼그에 코드셉션 언더바 프레틱스라는 데다가 지금 소스를 받아두었고 local.codeceptstudy.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연결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웹사이트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웹사이트인데요. 첫 페이지가 있고 로그인과 회원 가입 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어서 로그인을 할수 있고 회원 가입도 가능합니다. 먼저 이 화면까지가 보이면 일단 웹사이트 세팅이 완성이 된 거고요. DB는 sample.sql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고 DB 설정은 setup.php에서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코드셉트 가서 보시면 sample.sql 파일이 있고 setup.php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파일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DB 세팅부터 해볼게요. DB는 저 같은 경우는 로컬 DB에 퍼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지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sample.sql 파일을 임포트해서 기본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mple.sql 이렇게 생성하시면 간단하게 유저 테이블 하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불러와지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setup.php 파일에 호스트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유저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퍼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의 퍼그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해 줄 필요는 없는 상태예요. 잘 세팅이 되었는지 회원 가입을 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게임셔틀.kr 네, 지금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이 되고 로그인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아까 비어 있었는데 하나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테스트를 실습하기 위한 웹사이트 설정은 다된 거고요. 이제 코드셉션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셉션은 간단하게 컴포저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 방금 내려받으신 웹사이트에 composer.par 파일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HP 1.8을 require 해주시면 컴포저 설치가 완료됩니다. 컴포저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가 될 겁니다.